안녕하십니까. 오늘 스타트업의 중국에서의 제조에 관해서 말씀드릴 주식회사 테크노니아의 대표 성원용입니다. 저는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했고요. 지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벤처기업에서 종업원으로서 그리고 경영자로서 지내왔습니다. 요약해보면 11년 동안 컴퓨터공학을 배우고 25년간 벤처기업 생활을 한 셈이 되는데요. 그 생활을 통해서 얻었던 여러가지 교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행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좋은 기회에 맞는 나만의 콘텐츠를 갖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게 훨씬 많고 그 반대의 경우 성공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분야, 나만의 강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빅 트렌드라는 것은 항상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시기마다 항상 그 시대를 관통하는 트렌드가 있는데요. 뭐 인터넷이랄지 모바일이랄지 또 최근 같은 경우 IoT랄지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관찰하고 그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만 그 빅트렌드가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업이 그 빅트렌드에 맞게끔 매핑돼서 그 속에서 나만의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품 개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설립하고 나서 몇 년 뒤인 2004년부터 하드웨어를 개발해서 생산을 일을 해왔는데요. 2004년 초기에는 MP3 플레이어와 같은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기들을 중심으로 했고 2010년 무렵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에는 스마트폰 주변 기기, 특히 블루투스 관련 블루투스 스피커랄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IoT 관련 기기들, 주로 센서, 그리고 IoT 통신망 이런 쪽으로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중국 생산 및 마케팅 조직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저희는 그 하드웨어를 다루기 시작한 초기부터 중국에 합작 공장을 세워서 중국 심천에 합작 공장을 세워서 생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심천 지역에 마케팅과 개발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세워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이상 중국에서 활동해온 그 경험, 생산과 개발과 마케팅을 한 경험을 오늘 발표에 녹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 실적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외주 개발 또는 자체 제품으로 만들어서 개발해서 보급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IoT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결합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근에 개발되는 것들은 주로 이 IoT 관련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게 된 그리고 중국에 가게 된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저희 뭐 초기에는 주로 용역 개발에 관련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소프트 용역 개발, 뭐 하드 용역 개발. 그 중에 하드 용역 개발 하던 와중에 좀 우연한 기회가 있어서 2004년 무렵에 홍콩의 합작 법인인 GYT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초기 MP3로부터 계속 제품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에서 개발하고 중국에서 저렴한 그리고 좋은 환경, 생산 환경을 통해 생산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만은 이후로 개발도 중국으로 넘겨서 한국 기획, 중국 개발, 중국 생산 이런 체제가 되어서 개발 및 마케팅 중심이 중국으로 많이 이동한 이 하드웨어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뒤에 그 이유와 내용들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MP3 산업으로 본 한국 제조업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제가 처음에 이 하드웨어 제조업을 할 때는 저랑 같이 활동하던 많은 기업들이 MP3로
꽤 많은 매출과 이익들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한국은 MP3의 종가이며 최대 생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MP3 기업들이 지금은 다 없어지고 또 회사들 자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스마트폰이라는 산업 환경의 변화, 큰 트렌드의 변화도 있지만 그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면 결국은 경쟁력 상실로 인한 시장 퇴출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한테 밀려서 사라진 것이죠. 그 이유는 더 세분해서 보면 대량 생산 능력과 경험, 환경 이런 것들이 미비했다. 특히 이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리고 공급망 체인 전반이 대만계 중국 자본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설 입장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가격 경쟁력과 마케팅 능력이라는 것이 가장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자산업 그리고 뭐 MPC 산업뿐 아니라 전자산업 전체를 살펴볼 때 되돌아볼 때 우리 한국의 개발 제재 에코시스템이 조금 달랐다면 유통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좀 더 있었다면 우리가 많은 그 이후에 MP3 이후에 PMP, 뭐 카네비, DMB 여러 가지 기회들을 좀 더 크게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경쟁력이나 마케팅 능력, 시장에 대한 장악 능력이 떨어진 것이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MP3를 포함한 전자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들한테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 것인데 그 경쟁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신기술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쪽에서 경쟁력을 찾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론 가장 큰 경쟁력은 애플이나 삼성에서 보는 것처럼 콘텐츠 서비스라는 에코시스템이나 브랜드에 있지만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가격이라는 것이 가장 크게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 가격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후에 슬라이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우리 개별 기업이 핵심 역량, 내가 집중할 것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선택과 집중, 이것이 중요하고 핵심 역량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파트너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기 중국말로 중국 제조업이 대단하다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지금 한 10년, 10여 년 전에는 중국을 좀 약간 얕보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약간 패배의식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얕보던 것도 지금 약간 패배의식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둘 다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장점을 흡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하고 제가 중국에 있는 우리 동일 업종을 하는 경쟁자들을 바라볼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 여기 제가 적은 그 사람들은 엄청난 경쟁 시장을 뚫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그 중국 제조사들은 최선의 단가를 위한 피나는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중규모일 때 그렇게 경쟁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확보한 개발이나 생산이나 유통망에서 그런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이 중국이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중국에서 그 경쟁을 뚫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방법론을 배운다 그러면 우리도 그들이 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 전자 제조업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점을 느꼈느냐. 우선 처음 갔을 때 느낀 점이 제일 큰 것은 개발 과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만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 하시던 분이 나와서 벤처 기업을 하던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삼성이나 LG에서 배운 개발 방법론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어떤 점이냐? 모든 것을 다 내부에서 그리고 내가 장악해야 되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개발, 하드웨어 개발, 기구 개발, 금융 개발,
뭐 심지어는 뭐 디자인, 마케팅 모든 것을.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가장 컸던 것이 디자인 하우스, 중국말로 팡왕꽁스라는 것의 존재인데요. 이것은 한국말로 보면 그냥 개발 디자인 하우스, 개발 외주 주는 그런 회사인데, 실제로는 중국에서의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은 비즈니스 모델은 칩이나 모듈을 판매하는 일종의 대리점 같은 것이지만, 그들이 회로나 소프트웨어를 거의 양산 수준으로 개발해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디자인 하우스를 이용함으로써 개발비는 거의 안 드는, 아주 저렴하거나, 그 칩을 산 속에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 과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금융이 저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개발비인데요. 그 부분도 금융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퍼블릭 툴을 이용한다든가, 퍼블릭 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금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출물의 가격을 녹인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존재해서 결국은 총 원가에서 개발 원가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든다. 저기 밑에 제가 제품 원가라는 란으로 해서 원가의 구성비를 적어보았습니다. 제품 재료비, 재료비에는 이제 회로 비용이 있고 기구 비용이 있고 거기에 이제 생산비, 가공비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제품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초기 비용을 이제 감가상각하는 비용이 있고 거기에 기업의 적정이익이 들어가서 출하가를 결정하게 되죠. 저희 이제 2005년경에 한 MP3 모델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대략 회로비가 한 15불, 기구비가 한 5불, 그래서 한 20불 정도의 원재료비가 들고, 그 다음에 생산 라인에 주는 그 생산비가 3불.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개발한 비용을 한 8만 불 정도로 보면, 초기 2만 대로 그거를 다 빼야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4불. 그리고 이윤을 한 대당 한 5불 정도 보면 32불. 이렇게 해서 저희가 32불에 팔려고 노력을 했는데, 당시 경쟁자들은, 중국 업체들은 25불 정도 오퍼해서, 저희께 항상, 바이어들한테, 뭐 제품은 좋은데, 단가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대량으로 판매한다고 생각해서 이윤을 좀 줄이고, 그리고 저 개발비를 거의 0으로 맞춰서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 이후에 저희가 경험을 통해서 한발한발 변해간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중국식 모델을 적용했던 성공 사례를 하나 보였는데요. 제가 멀티미디어 코란 디바이스라는 건데, 저희가, 하드웨어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저희 협력 업체인 피사에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얹어서 중동시장에 많이 팔았던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이런 모델, 이 모델뿐 아니라 다른 많은 모델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개발 방법론 또는 이런 원가를 절감하는 원가 경쟁력이 참 유효한 모델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양산 개발을 위해 고려할 사항.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원가를 줄이는 것입니다. 개발 비용을 줄이는 것, 외주 개발 비용을 줄이는 것, 금융 개발 비용을 줄이는 것. 그렇지만 더 원천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개발 비용 중에 또는 스타트업의 비용 중에 가장 큰 것은 구성원의 시간이라는 비용입니다. 비용적으로도 스타트업 한 회사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보통은 가장 큰 비용이 됩니다.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자산은 구성원의 시간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발 기간을 단축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할수 있는 것 또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해보았던 것, 해본 것은 다르다. 우리가 어떤 개발 프로젝트나 생산 프로젝트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실패 확률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경험 있는 구성원이라든가 또는 경험 있는 협력 파트너의 존재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개발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또
개발의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도 모두 경험 있는 협력 파트너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할 때 제품의 서플라이 체인 전체를 고려해야 됩니다.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품을 사고 그거를 제품을 만드는 제조 과정을 거치고 마케팅이나 물류, 유통 여러 과정이 있죠. 이것들을 뭐 거대 기업들은 회사 내에서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은 내가 제일 중점적으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모두 협력 파트너를 기업이든 또는 사람이든 협력 파트너를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경험 있고 능력 있고 믿을 만한 파트너의 존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개발할 때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목표 가격을 정하고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합리적인 가격 수준 이내에 만들 수 없다면 제품 개발 또는 생산 프로젝트는 전면적으로 다시 고려해야 된다. 여기서 목표 가격을 정했을 때 그 목표 가격을 준수할 수 있는 것은 경험 있는 파트너, 경험 있는 구성원들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초기에 그 달성 가능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개발이 되고 나서 양산을 할 때 그 양산을 준비하면서 고려할 것을 적어보았습니다. 우선 부품 같은 것 또는 뭐 제조하는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부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업자의 선정. 저는 이걸 파트너의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파트너를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곳을 만나서 경쟁될 수 있는 여러 곳을 만나서 비교해서 비교 견적을 꼭 받아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격이나 품질. 품질에는 커뮤니케이션 품질도 중요합니다. 대화가 잘 돼야 되죠. 믿을 만하고 잘 소통돼야 되고 또 딜리버리를 잘 지키고 또는 짧게 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제가 만나본 스타트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뭐 친하거나 또는 자기가 존경하거나 어떤 믿는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게으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발품을 팔아서 여러 업체들을 만나고 접촉해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정 투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해 생산 수령과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서 총 생산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정 투자 비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만 개를 생산할 건지 아니면 이거는 최대한 100만 개쯤 생산할 건지에 따라서 금융에 들어가는 쇠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투자의 퀄러티와 퀀터티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장이나 액세서리 이 부분이 양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의외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인데 여기서 많은 낭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꼭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전자회로 부품의 경우에는 단가 협상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시장 가격이 잘 형성되어 있고 오히려 정보를 찾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가격보다는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가 그리고 그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서포트하는가라는 기술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산지를 선정할 때 오늘 이제 주제와 관계가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생산할 것이냐 해외에서 생산할 것이냐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꼭 옳으냐 실제로 저희 이제 이런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인건비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전체 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실제로 1,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해외 생산에서 국내로 가져오면 관세 문제라든가 물류비, 여러 가지 부대 비용도 또 추가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해외 생산에서 어려운 것은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항상 생기게 됩니다. 그 언어라는 것을 한번 다른 언어를 통해서 가게 되면 문화적인 것도 다르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조립업체를 선정한다 그러면 조립업체의 겉모습, 뭐 얼마나 크고 뭐 잘 정돈되어 있는 이런 것보다는 구성원들하고의 대화를 해보면 그 대화 경험 속에서 아, 이 업체가 옳겠다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수평적 효법 모델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여기저기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줄이고 실패 확률을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좋은 파트너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런 외부 파트너들을 그냥 제가 거느려야 될 을처럼 생각합니다. 갑을 관계로 파악하기 쉽죠. 그렇지만 중국의 모델에서 제가 배운 점은 상호 인정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협업이 중심을 이루는 상호 존중과 적정한 부가가치 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수평적 협업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품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내가 같이 일해야 될 회사가 수십 개 회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회사들하고 그 회사들의 아주 그 경험 있고 유능한 업체들을 수평적으로 잘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관리하고 협업하는 모델,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약간 문화적인 부분이라서 앞으로 우리 한국이 이 IoT 이후, 시대 이후에 하드웨어 생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화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특히 스타트업들 간에 서로 간에 서로의 장점을 서로 이용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래서 같이 새롭게 만들어 수평적 협업 모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분야는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내 회사가, 나의 스타트업 기업이 경쟁력을 노려 삼고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어떤 서비스냐. 그러면 그 부분 이외에는 나머지 부분들은 적절한 협업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업 파트너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제품을 시장에 넣고, 시간이 돈이라 그랬잖아요. 시장의 반응을 빨리 확인하는 것. 소위 MVP 모델이죠. 그런데 어떻게 적절한 협업 파트너를 찾을 것인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되고, 그래서 발굴을 해서 많은 업체를 만나야 그 중에 좋은 파트너를 찾을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좋은 것은 내가 그런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협력 파트너가 되실 후보들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석세스 스토리들을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 동감하고 동참하는 전문가 그룹들을 모으는 활동들을 계속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료를 발표드린 서울 IoT 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을 플랫폼으로 해서 각 분야에 싹수가 있는 IoT 스타트업들이 서로 모여서 이러한 정신으로 같이 일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이제 제조 생산과 별도로 글로벌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해외에서 마케팅, 특히 중국 마케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시장을 선정하고 환경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쭉 에이전트 선정까지 이것들이 글로벌 마켓 진출하는 데 있어서의 준비 과정들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판매는 B2C 판매, B2B 판매, 뭐 클라우드 펀딩 여러 단계와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마케팅을 해야겠다라고 다들 생각은 하지만 준비하는 데 이미 여러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시작을 해서 실제로 첫 딜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제가 물건을 내보내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아무리 빨라 6개월, 보통은 1년,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힘들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저희 회사가 글로벌 마켓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느꼈던 또는 방법, 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을 적어보았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되어 있는데요. 순서대로 1번은 약간 준비 상황이라든가 실제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판매 제품 스터디, 내가 어떤 물건을 팔 것이냐,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포장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출하하는 가격, 그리고 현지에서 판매하는 가격, 그리고 내가 진출하고 싶은 시장에 대해서 거기에 존재하는 경쟁사, 판매처, 상황,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 뚫기 위해서 이제 자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진, 비디오, 웹페이지, 뭐 리플렛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여러 가지 행사를 쫓아다녀봐야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없었지만 최근에 이제 그 마케팅에서 해외 마케팅에서 되게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가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사실은 본 마케팅, 본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킥스타터가 대표적이고 인디고고나 아니면 국내의 경우 아디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B2B는 결국은 이제 해외에 저희 물건을 팔아줄 또 다른 이제 회사라든가 또 다른 뭐 수입상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해당 시장을 그분을 통해서 개척하기 때문에 조금 용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가장 기초적으로는 뭐 여기저기 메일링을 해서 메일을 보낸다든가 전시에 참가한다든가 뭐 상담회라든가 뭐 알리바바나 코트라 같은 B2B 플랫폼에 우리 온라인에 등록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 이 B2B가 거의 중심적인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좋은 바이어를 만나는 것이 해외 마케팅의 승부처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제품들 특히 그 컨슈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이나 모바일 마켓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그 부분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B2C 우리가 해외 소비자를 직접 접촉하는 그래서 특히 온라인 마켓에 저희가 등록하면 직접 접촉하는 것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이베이 뭐 이런 게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타오바오 그다음에 그 위챗 상점인 웨이띠엔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 중에서 해외 마케팅 중에서 중국의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세계 최대 온라인 상품 수입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미 되어갈 것입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미 엄청나게 큰데 또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중국 온라인 마켓 약간 좀 철진한 자료이지만 구성도를 보여드리면 티몰 알리바바 그룹 거죠. 이 중심이 돼서 전체적으로 60% 이상이 알리바바 그룹이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이 징동 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유통망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인구보다 많은 숫자가 알리바바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고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 11일 우리 빼빼로데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광군제라고 하는 11월 11일에는 하루 동안 20조 원, 한국 돈으로 20조 원이 유통이 되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마켓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그 트라이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트라이를 하려고 그러면 옆에 앞에서 쭉 말씀드린 해외 마케팅에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단계나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중국 시장에 우리 물건을 팔려면 어떻게 판매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빨리 판매를 시작할 수 있고 소비자 반응을 빨리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럴 때 또 초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투자나 판매 비용을 또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 부분들이 아마 중국 온라인 마켓을 들어가고는 싶지만 많은 스타트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심천에 제품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다양한 그 생산과 판매 경험이 있고 마케팅 관련한 현지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국제 전시회나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온라인 마켓을 스스로 마켓을 열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아마존, 이베이,
뭐 라자다, 그다음에 중국의 타오바오, 위챗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심천에 제품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갖고 있고 또 저희가 다양한 그 생산과 판매 경험이 있고 마케팅 관련한 현지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국제 전시회나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온라인 마켓을 스스로 마켓을 열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아마존, 이베이, 뭐 라자다, 그다음에 중국의 타오바오, 위챗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테크노니아와 같은 회사를 중국 판매 거점 교두보로 수평적 협력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여러분들의 옵션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국 소비자 신중에 진출할 때 일단은 저희가 구축해 놓은 중국 현지의 여러 가지 그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망을 그대로 이용해서 제품을 한번 유통해 보시고 현재 피드백을 한번 얻어보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중국 소비자 시장에 일단 진출해서 온라인 판매망을 통해서 실질적인 매출을 이루면서 소셜 마케팅이라든가 중국 판매망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게 되고 또 같이 실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또 같이 저희 테크노니아가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국의 로컬 전시회를 같이 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을 연동하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뭐 아주 커지면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제대로 준비해서 직접 진출하셔도 되고 계속 저희랑 같이 협력하는 모델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둔다고 했을 때 현지 3당원 1명을 두셔야 되고 한 월 50만원 정도 월급을 주셔야 되고 물류창고도 두셔야 되고 또 쇼핑몰에 하나하나 등록하는 비용을 치면 많게는 그 1년에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초기에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모든 비용들을 투자를 하고서 실제로 운영을 하는데 또 한 1년 이상 시행착오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뭐 또 실제로 또 돈을 둔다고 해서 바로 열어주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면 그 준비기간하고 승인기간까지만 해도 6개월 이상이 걸릴 거고 그 투자한 돈들이 제대로 돌아와서 물건이 돼서 돈이 나올 때는 상당한 시간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또 온라인이라는 것은 랭킹 없는 상점에 대해서는 초기 유입자 확보를 위해서 또 돈을 써서 추가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뭐 상점 안 연거나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구축해놓은 저희 상점들을 같이 협업으로 이용을 하시면 이 부분들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경험을 쌓고 실제적으로 피드백을 얻은 다음에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같이 키워가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함께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게 되면 입점 절차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거죠. 중국 비자, 입국 도장, 현지 위엔화 계좌, 개인정보 등록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을 내셔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법인이냐 개인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제품 등록하시려면 언어적인 장벽이나 현지인의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고요. 저희 또 기구축된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현지 법인의 인프라를 통해서 실제로 온라인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인력 문제라든가 현지 배송 창고 이런 것들이 활용 가능하십니다. 또 기존의 판매망과 기존의 그 유통망을 활용하셔서 좀 더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뢰성 있는 현금화를 통해서 중국 진출을 하실 수 있는 교두보는 마련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테크노니아뿐 아니라 이런 경험이 있는 많은 업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절약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가 제한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꼭 고려해 보실 만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테크노니아 마케팅 이력에 대해서 슬라이드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꾸준히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OEM, ODM을도 하고 있고 자체 브랜드로 유통해온 경험이 해외 마케팅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저희가 현재 타오바오에서 팔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위챗 마켓, 웨이띠엔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희가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웨이티엔에 저희 물건들이 올라가 있고 가격들이 잡혀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알리익스프레스인데요. 뭐 한국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로 물건을 중국 부품이나 완제품 사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중국의 해외, 특히 동유럽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쪽에서 물론 이제 뭐 미주나 유럽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닷컴을 통해서는 주로 B2B OEM, ODM 또는 뭐 대량 주문과 같은 B2B 그 의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해외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가 2016년에 올해도 있었지만 올해 이제 여름에 있지만 2016년에 심천에서 있었던 국제 IoT 엑스포 중국말로는 고지 우렌왕 전시회죠. 가봤습니다. 아직은 가보시면 조금 단순한 게 많다. 우리에 비해서 기술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기억할 점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위챗, 웨이신이라고 하죠. 그 우리 카카오 같은 그 플랫폼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특히 IoT 영역에서는 해외 수출보다는 내수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수에 진출하고 싶으시려면 중국 내부, 중국 전시회에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할 만한 것은 대화형 로봇에 대해서 중국 그 시장에서는 일찍부터 관심이 있었고 생활환경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기업들이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외국어인 중국어는 장벽이지만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잘 넘으시면 굉장히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경쟁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좋은 협력 파트너들을 잘 발굴하셔서 자기가 집중적으로 자기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만들어서 협력 파트너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시고 진출하신다 그러면 뭐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시장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